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네. 꾸요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관광객이 아무도 없는 데거든요. 네, 우리나라 분들은 그 해산물 같은 거 베트남 다낭에서 드실 때 그 미케비치 앞쪽에 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가격 같은 거를 좀 물어보니까 미케비치의 반값이에요. 네. 아무튼 좀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뭐 물고기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저 알록달록한 저 물고기가 여기선 제일 비싼가 봐요. 저게 55만 동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그 물고기들 한 3kg는 나갈 것 같아요. 3kg 정도? 네, 요것들은 40만 동, 45만 동 정도 하는 거고. 근데 뭐 제가 베트남 물고기를 잘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새우가 1kg에 32만 동이래요. 네, 요리까지 해주는 게. 그리고 요 조개 요것도 맛있거든요. 이게 1kg에 15만동, 1kg에요. 네. 여러가지 조개도 있고, 이거 뭐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들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여기 뭐 가격 보면은 뭐 이런데 여기는 뭐 그 미케비치 쪽에 있는 해산물 가게보다는 네, 요거 현지인들이 주로 많이 오는 데니까 네.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1kg, 새우가 예를 들어서 1kg에 32만동이면 1kg가 네. 괜찮은 거든. 제가 재래시장에서 1kg에 20만 동에 그냥 한번 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요리까지 해주고 뭐 30만 동, 32만 동이면 뭐 15,000원? 네. 뭐 인건비에다가 뭐 소스 뭐 이것저것 또 뭐 넣고 하는데 5,000원만 더 받는 거죠. 그러고 뭐 이제 여기는 워낙 현지 식당이다 보니까 메뉴 같은 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베트남 말이 많잖아요. 네, 가격 괜찮죠? 그죠? 네, 가격 괜찮아요. 베트남 말이 많은데 이게 무슨 소스인지를 잘 모르잖아. 네. 약간 그런 불편함이 있죠. 영어가 안 통하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요건 개구리.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히엔이랑 같이 오니까 히엔한테 알아서 그냥 다 얘기하면 히엔이 알아서 다 시켜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새우 1kg? 그럼 나는 반은 뭐 좀 약간 칠리 소스 넣고 반은 좀 달짝지근한 좀 소스 넣고 싶어. 그러면 히엔이 알아서 주문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당 같은 데 올 때, 예, 히엔이랑 같이 오면 엄청 도움이 되죠. 이런 현지 식당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또 미케비치에서 먹는 거, 히엔을 데리고 밥을 먹어도 미케비치에서 먹는 것보다도 히엔 없이 먹는 것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고 덜 나오니까, 네, 얘기하는 와중에, 네. 꼬요 또 왔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또 제가 먹은 것 중에 진짜 맛있게 먹은 게, 요거 끝내주더라고요. 조개를 숯불에 구우면서 위에다가 무슨 기름하고 파하고 막 땅콩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올리더라고요. 네. 이 집은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다 파네. 뭐 사진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그냥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네. 그냥 그림 보고 이거 주세요 하는 거죠 뭐. 네. 현지 식당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으니까. 아, 여기 스프도 파는구나. 이거는 짜오가 스프라는 뜻인가 봐요. 하이산은 아는 단어. 해산. 해산. 그죠. 아, 죽 맞네. 그림 보니까. 이거 얼마야? 하이산 해산물 죽은 60K. 3,000원이에요, 여기. 가격 너무 좋죠. 그죠? 네. 이거는 라우라고 써있고 국물 있는 거 보니까는 이거는 무슨 국 종류인가 봐요. 뭐 찌개나. 뭐 아무튼 이런 좀 큰 식당들은 뭐 이것저것 다 팔죠. 네. 산미구엘을 필리핀 맥주가 있네. 메뉴판을 산미구엘이 만들어 놓은 껌시엔, 껌하이산, 65K, 3,200원, 해산물, 볶음밥이. 여기 가격 약간 좀 더 싼 거예요. 네. 일반적인 베트남 사람들 상대로 하는 식당보다도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네, 괜찮네. 자, 아무튼 식당은 이래요. 네. 자, 그럼 저는 이제 네, 히엔과 네. 꾸요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몰랐으면은 이런데 뭐 죽을 때까지 몰랐겠죠. 일단 뭐 먹어보고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는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베트남 사람들도 축구 무지하게 좋아하죠. 그래서 축구 보면서 저는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하나가 나왔어요. 저희가 이거 이 조개를 1kg 시켰거든요. 이게 1kg에 15만 동이었으니까 이거 하나가 지금 7만 5천 동 정도 하는 거예요. 약간 우리나라 조개탕 같은 비슷한 거네. 조개가 싱싱하니까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아. 이거, 아, 비슷한 거구나. 어, 이건, 아, 조개 종류가 다르네요. 이거는 또. 아, 이게 살이 더 많네. 통통하고. 냄새도 괜찮아요. 네. 먹을만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마늘하고 레몬그라스를 넣어가지고, 여기 그 베트남 조개를 주로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하더라고요. 마늘하고 레몬그라스. 근데 거부감은 없어요. 저는 괜찮네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밥을 하나 시켜야 되는데. 자, 일단은 또, 어, 여기 요리가 엄청 빨리빨리 나오네요. 보면은, 이게 새우. 이게 1kg. 아, 이게 1kg가 이 소스로 해서 다 나왔는데, 아, 예상보다 새우 사이즈는 조금 작네요. 아, 그래서 약간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이것도 왠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먹어보고. 이거는 성공적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 진짜 우리나라 조개탕에 그 약간 그 레몬그라스 향이 좀 입혀진 그런 맛이고, 이것도 똑같고요. 아, 맛있겠다.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볶음밥이 빨리 나와야지 또 비벼 먹을 텐데. 지금 여기서 먹은 게 볶음밥이 또 엑스트라로 나왔고요. 지금 전쟁터였어요. 그 다음에 펩시콜라 두 개까지 해서, 아, 그리고 이 새우가 양이 꽤 많았는데 1kg가 아니라 500g이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금액이, 네, 이렇게 보시나요? 네, 38만 4천 동.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0원 정도? 와, 너무 좋네요, 여기. 여기 주소 보이시나요? 전화번호하고? 네. 여기 꽌뚜안돈. 아, 여기 주소 이렇게 되니까는, 네, 오고 싶으신 분들은 호텔 시 타고, 네, 앞에 있는 희엔이랑 같이 와서 드시면은, 어,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죠? 네, 희엔이 알아서 또 뭐 다 시켜주겠죠, 뭐. 와, 괜찮네요. 근데 새우는 좀 뭐랄까, 전 약간 매콤 달콤한 걸 먹고 싶었는데 매콤하진 않았고요. 네. 달짝지근했어요. 그래도 뭐 먹을만했어요. 조개도 정말 맛있었고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요거 껍질 보이시죠? 네. 요 조개는 작은 사이즈고, 아까 전 화면에서 나왔던 그 조개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왜 그 충청도 어디죠? 거기가? 네. 그 어디죠? 아무튼 거기가 그 백합 조개로 유명한 데 있잖아요. 아, 거기 어디야?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무튼 거기에 또 그 유명한 그 조개 그거랑. 그건가? 네, 그거 같아요. 맛있네요. 살도 통통하니. 자, 저는 식사, 아, 가셨으니까 여기서 끝. 아, 배부르다. 와, 지금 가는 길인데 지금 저게 베트남 기차거든요. 네, 그럼 저 이제 저거 타고 뭐 저 호치민을 가던 아니면 뭐 하노이를 가던. 지금 사람들 기차 안에 사람들 보이시나요? 아, 베트남 기차 이렇게 생겼어요. 꽤 기네. 지금 객차가 한 15개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길을 막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열리죠. 네. 저 열리는 거 보이시죠? 네. 저렇게 열리면 이제 지나가면 돼요. 네. 신기하죠? 우리나라에도 저런 게 이제 이런 길 같은 게 있기는 있죠. 네. 조금 골목이나 아니면 약간 뭐 서울에도 있죠. 그죠? 네. 용산에 그 중앙선인가요? 네, 거기. 아, 아무튼 재밌네요. 아, 기차 여행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못해서. 아, 안타까워요. 나중에 기회 되면 꼭 해보도록 할게요.